지능 높은 사람들의 특징, 인간관계 속에서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위해 가장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돈? 아니요, 인맥. 아니요, 외모? 아니요, 봉사? 아니요, 바로 거짓말입니다. 엥?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거짓말은 대외적으로는 긁어 부스럼 방지, 내외적으로는 최소한의 자기 방어에 효과를 냅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적재적소의 거짓말을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나죠. 적당히 거짓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의 기분을 지켜주고 그 사람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해요. 게다가 자기 시간도 지킬 수 있어요. 지능 높은 사람들은 시간이 금이라는 걸 그 누구보다 잘 알기에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신의 시간을 지키려 합니다. 우리는 이걸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죠. 여기생에 거짓말 단 한 번도 안 한 사람 있나요? 지능이 높다는 건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잘 활용한다는 말입니다.